제가 사실 쓰레기집에 안에 살고 있어요. 제가 여기를 좀 나갈 수 있게끔 좀 도와주세요. 가자!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고객님 집을 딱 문을 여는 순간 전 좀 두려워요. 항상 두려워요. 어떤 힘듦이 있길래 이렇게 살게 되셨나. 이미 너무 많이 쌓여왔다 보니까 여자친구도 이제 아직까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 지금까지. 평균 100건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의뢰를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20, 30대 약봉투 보면 우울증 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게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울증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는 좀 처음 알았어요. 제가 우울증을 한번 알았었어요. 제가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월급도 밀리고 해고가 된 거죠. 그때부터 계속 그냥 손을 놨던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제가 무기력하더라고요. 사는 게 되게. 담배째가 들어있습니다. 수많은 곳을 가봤기 때문에 웬만한 현장을 그냥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심한 경우는 아예 입구도 못 들어가요. 막혔어요. 쓰레기나 폐기물 배출을 먼저 하죠. 갈 때마다 다 달라요. 벌레 있는 집은 벌레만 있고요. 쓰레기만 가득한 집은 쓰레기만 가득하고요. 그냥 방을 쓸어본 적이 없어요. 집이 쓰레기 집이 되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도구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죄책감도 가지고 그랬거든요. 아, 이걸 치워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왜 그런 생각조차 안 들고 나는 뭘까 막 이렇게 하고. 어느 그 쓰레기 집을 가도 그 안에서 이겨내 보시려고 노력을 했었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쓰레기가 가득 차서 1인 텐트를 쳤더라고요. 지금 비록 힘들지만 어떻게든 한번 이겨내 보겠다 메모에다가 적어놔요. 이제 저희 쪽에 의뢰를 해주시고 집을 치웠는데 대부분이 많이 울고 계시고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은 이런 정도까지는 안 왔을 텐데. 친구가 집에 돌아갔을 때 그 친구 집에 쓰레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니면 절대 이해 못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친구한테나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나 그 너그러움이 제일 필요한 것 같거든요.